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감귤 품종을 갱신하거나 성목을 옮겨 심는 원지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감귤 가격이 2년째 하락하면서 원지 정비에 나서는 농가들이 늘었지만 우량 묘목 공급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성목 이식 작업이 추진된 서귀포시 중산간의 한 감귤원. 우량 감귤나무를 적정 간격으로 다시 심고 관수시설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새로 정비했습니다. 기존 과원이 너무 좀 밀식하다 보니까 밀감도 제대로 고품질 밀감을 만들지도 못하고 또 사람이 작업하기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성목 이식을 하게 된. 올해 원지 정비 사업에 감귤 농가들이 신청한 면적은 지난해의 4배에 가까운 117헥타르. 품종 갱신이 80헥타르로 성목 이식의 2배를 넘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선호하는 3년생 묘목은 턱없이 부족해 감귤 농가들은 1년생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3년생 묘목을 심으면 2년 후에 감귤을 수확할 수 있지만 1년생 묘목을 심을 경우 4년 동안 수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묘목을 뭐 1년생 아니고 미리 계속 이제 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키워놓고 어느 정도 일정 키워놓고 농민들한테 말 그대로 한 2, 3년만 키워서 수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죠. 서귀포시가 감귤 주산지인 위미 남원 농협과 묘목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당장은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행정이라든지 농협의 손을 맞잡고 큰 묘목, 식경에 3년생 이상 묘목을 화분 재배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계속된 감귤 가격 하락에 농가들의 원지 정비 사업 신청이 느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우량 묘목의 공급 기반 구축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잠수병에 걸리거나 유독가스에 중독되면 고압 산소치료기, 이른바 챔버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제주의료원이 응급환자들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1분 1초가 급한 환자들이 멀리 서귀포의료원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바닷속에 들어갔던 다이버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온몸이 마비돼 고압 산소 치료기, 챔버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버는 병원에서 15분 거리인 제주의료원 대신 1시간 이상 걸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매 환자를 주로 받는 제주의료원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 없어 중증 응급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이 없어서 그러니까 상태가 중한 경우에는 이제 계속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되도록이면은 그 서귀포의료원에 입원해서 그쪽에서 치료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7월에도 제주시 용담동의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들도 가까운 제주의료원 대신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제주의료원의 챔버를 제주대 병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무산됐습니다. 무슨 얘기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종합병원에. 다른 병원에서. 네, 현재로서는 그럼 뭐. 서귀포의료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 장비를 도입해놓고 어떻게 운영할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이 아쉬운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하는 4차 등교 개학이 오늘 시작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만 9천여 명이 등교해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대학교로 분류된 초등학교 15곳과 중학교 9곳,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 8곳은 격주 등교제를 실시합니다.
제주 4.3 사건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 첫 심문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뒤 행방불명된 수형인 14명에 대한 심문을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3 행방불명 수형인 403명의 유족들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이 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유족들의 진술을 들은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곳에 모이는 각종 연수와 회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계도 비대면 연수와 회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는데 질을 높이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북카페 한켠에서 원격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7개 시군 교육지원청 외국어 담당 장학사들이 올해 업무 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교육, 외국어 교육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 얼굴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습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던 대면 회의가 아닌데다 컴퓨터에 익숙치 않아 연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주 접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런 그 화상회의를 좀 더 장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공간을 구성해서 잘 활용하면 앞으로 굉장히 효율적이리라고 생각됩니다. 회의처럼 교원 연수도 언택트,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교원 연수는 출석 집합 연수가 64개, 학교 현지 연수가 120개, 원격 연수가 186개의 과정입니다. 과정 수나 운영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도 원격 연수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대부분이 일방형 강의인데다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아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양을 늘리지만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면 연수 개선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합 연수가 이제 갖고 있는 이득이나 아니면은 연수생들한테 유리한 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 공간으로 가장 유사한 근산치로 옮겨놓을 수 있을까.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교직원 연수 혁신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교원 상시 연수 체제를 만들고 대학원 특별 연수를 지원하며 교육 연수 포털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밖 플랫폼을 활용한 연수도 인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화상회의를 활용한 연수, 필요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연수, K-MOOC 등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연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회의나 연수가 교육 현장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올여름 역대급의 무더위가 예고돼 있지만 코로나19 탓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에어컨을 틀면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공원. 나무 아래 그늘마다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부채를 연신 붙여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밭에 가서 일 좀 하다가 여기 와봤는데 확실히 틀려 날이. 아직 6월 초순인데 벌써 이모인데. 예년 같으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했겠지만 올해 여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광주의 모든 실내 무더위 쉼터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걱정입니다. 광주에 있는 무더위 쉼터는 1,400여 곳인데요. 이 가운데 80%가 넘는 곳이 경로당 같은 노인 시설입니다. 늘 쓰고 있어야 하는 마스크도 더위를 더합니다. 놀래가지고 겁을 먹고 말이야. 조심해서 그렇다. 이건 걸리면은 약도 없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자치단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열자니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안 열 수도 없는 상황.
우선 다음 주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무더위 쉼터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그 노인 여가시설 그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 경로당을 그 아마 다음 주에 운영 지침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에 모두 취약한 노인들. 올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방역당국의 묘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남궁옥입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종일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수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 첫 장맛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장기간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미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북부를 중심으로 28도까지 오르며 여름 더위 예상되는데요. 낮에는 햇볕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19도, 서부 18도, 동부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8도, 서부 27도, 남부와 동부가 2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요. 현재 기온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음주운전 경영 논란이 일고 있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해 서귀포시청 공무원 노조가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귀포시 지부는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남지만 차선의 적임자라며 김 내정자가 임명되면 공직사회 활력과 시민을 위한 봉사에 보답할 것을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음주운전 논란에도 김 내정자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고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도민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올 들어 세 번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인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 서부보건소는 지난 5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72살 A씨가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야외에서 살충제 살포와 텃밭 작업을 한 뒤 오한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이 홈페이지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글을 삭제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판결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운전자 파업과 관련해 제주 경총이 제주도의 직권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제주경영자총협회는 파업 장기화로 건설업 관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공공부문 공사도 일제히 중단돼 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 교섭이 결렬된 만큼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도내 4개 지역 농협의 67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도내 19개 지역 농협 가운데 조천과 고산 등 6개 농협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일부를 농가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선지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추락이나 중독, 감전 등 생활 안전사고 10건 가운데 3건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30%를 차지했고 숙박시설과 양로원 등 집단 거주시설이 12%, 도로가 8.2%였습니다. 지역별 생활 안전사고 발생은 제주시 연동이 가장 많았고 한림읍과 애월읍, 서귀포시 성산읍 순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